의사들의 지금 경영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은 이유는 뭐 여기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외과 같은 경우도 개원 외래 환자 수가 계속 줄고 있고 내과도 이제 한 10년 전부터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의 소득이라는 것이 수가에다가 진료 횟수를 곱하는 건데 진료 횟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수가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가는 정부가 통제하니까 원가 60에 70% 정도 묶어놨으니까 돈을 크게 벌기가 불가능한 게돼 있는 겁니다. 물론 비급여 수입 같은 부분이 있는 분야는 조금 낫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진료 횟수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사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결국 총 의료비 지출을 통제해야 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 수가를 후려치려고 하는 방법을 계속 고안할 수밖에 없는 것. 뭐 이번에 필수 패키지 이런 것도 다 의료 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새롭게 표장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이런 총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만만한 사람들이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다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 분이 병원을 운영해 보신 분입니다. 환자가 대개 여러분들 50명 정도 볼것 같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수입이 1,25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비보험 수입을 조금 합치게 되면은 이분 말씀은 2,500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월세 300, 인건비 600, 전기세 100, 이자비용, 리스비용, 약값, 재료대 등을 다 내고 나면은 사거리에 크게 열어서 월세 500 정도가 나가면은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증가하지 않으면은 비수기에는 월급날이 돌아오는 것이 개원이들이 걱정을 할 정도고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 페이닥터가 되지 않고 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 20%에 들어가야 수익의 80%를 가져오니까 이렇게 톱 수준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여기다가 병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비보험 수가도 경쟁이 돼서 계속 떨어지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갖고 갈수 있는 개원이가 상위 20% 정도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해 가지고 수억 원을 들여서 빚을 내서 리스크를 감당하면은 해나가기가 어려운 그 사업이 병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개원이들의 대부분은 간당간당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현장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환자를 하루에 얼마 정도 보고 수익은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한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세상 물정 모르게 이제 공부만 하고 이름 지내던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너무 일찍 안 거죠. 좀 늦게 알았으면 그냥 체념하고 순항하고 살아갔을 텐데 기존의 기성 의사들하고 같이 그런데 빨리 여러분들 깨우친 거죠. 그래서 세월 흐르면은 막 그렇게 좋지 않은 일만은 아닐 것이다. 빨리 처리 들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의사들을 만들겠다고 부모들이 그렇게 극성이니까 좀 딱한 거죠. 제 아들은 전공이 4년 차라 내년에 군의관으로 38교를 복무합니다. 나머지 연차 TO가 안 되면 일반 병으로 곧 군복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군의관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민간 의료뿐만 아니고 군 의료 체계도 상당히 부담을 줬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인턴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미래 상황이 매우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신만은 어찌어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잘될 거란 희망 희로를 돌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던 중에 갑자기 2월 10일에 의대 정원 67% 정원이란 날벼락을 남았습니다. 힘겹게 희망 희로를 돌리며 버틸던 그들은 작은 희망을 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을 깨닫고 소리 없이 사표를 내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파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파업은 사표를 내지 않는 상태에 투쟁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투하한 폭탄을 맞고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공감 능력이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완장을 찬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시골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아들은 현재 시드니 RPA 병원에서 정신과 1년차 전공의를 일하는데 모든 의료사고는 호주의 주정부가 해결한다고 합니다. 시드니 UNSW 의대를 합격하고 서울의대를 동시에 합격했는데 시드니 UNSW 의대를 선택해서 굉장히 명문학교. 당연히 시드니 UNSW 의대를 가라고 제가 권유하기도 했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영미권은 비교적 그래도 참 합리적이죠. 영미권은 영어권 국가들은 아주 부모가 그거를 잘 내렸네요. 의사결정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으면 또 미국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안목이랑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의대면 최고였는데 이분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안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식 앞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성의사들은 그동안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관여도 하기 싫은 겁니다. 너희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 해온 거니까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이렇게 기성의사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정부가 노력하더라도 의료 상황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항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죠.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시간이 된 거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만큼 밀어붙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이제 그게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지하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